창세기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난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그래 단위 재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부른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루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루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라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씻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루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루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아아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극피를 그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면 내 아들을 만나러 운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점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피라라고 하는 아들남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마다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마다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원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의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그러나 원하는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가 한지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그때 다말이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집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네, 가축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진 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되돌려 받으려고 자기 친구인 아들 남사람 편에 어린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을 갖도록 그냥 놔두세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어린 용서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찾을 수 없었던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백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 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어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 버려라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삼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묶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삼파는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붉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목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셉의 주인은 여셉을 데려다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여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편 13편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 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